19년도 고2 38번 문장 삽입 문제 풀어볼게요.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상대적 움직임의 환상, 착각은 works, 작용합니다. The other way to, 다른 방식으로도 작용한다는 거니까 앞에는 방식 1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방식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됐나요? 가볼게요. You are in a train. 당신은 기차 안에 있습니다. 뒤에 분석문 나왔죠? Standing, 서 있는 상태를 at a station이니까 역에 서 있대요. 즉, 정차되어 있는 역에 기차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Next, another train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기차가 있대요. 정차되어 있는 기차가 바로 옆에도 기차가 나와 있는 거죠. Suddenly, 갑작스레, you seem to start moving인데, seem입니다, seem.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대요. But, 하지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뭐예요? 착각. 내 기차는 뭐예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척 착각하게 된 거예요. 됐나요? 일단 방식 하나 나왔어요. 그럼 반대는 다른 방식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볼게요. Then you'll realize 당신은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때. You aren't actually moving. 여기 나와요. I'm not actually moving at all. 전혀 움직이지 않대요. It is 강조 구문이고요. The second train. 그래서 이건 주어 동사 표시 안 할게요. 그냥 두 번째, 즉 옆에 있는 기차가 is moving, 움직이고 있대요. In the opposite direction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근데 2번 뒤에 보세요. You think, 당신은 생각한대요. 접속사태시 생각했고요. The other train, 다른 기차가 has moved, 움직이고 있다. 여기도 seem처럼 think예요.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번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여기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고 다른 기차가 움직여요. 근데 2번 뒤에 보니까 당신은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only to 부정사는 결과죠. discover, 발견하게 될때 여기도 강조요. It is your own train. 당신의 기차가 is moving,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도 진주하면 it can be hard, 어렵대요. 뭐 하는 것이? to tell, 구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페리어. 그래서 the difference,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Between apparent movement, 실제 움직임과 apparent, 딱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움직임과 real movement가 실제 진짜 움직임과 차이를 구별하는 게 어렵대요. It's easy. 근데 쉽대요. 조건이 걸리죠? If your train, 당신의 기차가 starts with a jolt. 덜컹거리는 거죠, 그렇죠? Of course, 물론, 덜컹거리면 당연히, 움직이는 거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하지만, Not if. 이 if는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다죠, 결국은. Your train, 당신의 기차가 moves very smooth이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지 상대방이 움직이는지 모른다는 거죠. When your train overtakes, 당신의 기차가 앞지르는 거죠. A slightly slower train이니까 약간 느린 기차를 앞지를 때 You can sometimes fool. 당신은 스스로를 속인대요. Fool yourself. 어떻게요? into thinking, 생각하도록 속인답니다. 즉, 착각하게 되는 거죠. 대비하려. Your train is still. 당신의 기차가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nd the other train. 다른 기차가 is moving slowly backwards니까, 천천히 가는 앞으로 가고 있는 기차가 오히려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내가 빨리 따라잡으면, 이렇게 하면 난 멈춰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뒤로 가는 것 같죠. 그 얘기였습니다.